징크스가 기민함을 드는 이유. 이동속도 3%가 증가하고 추가 이동속도가 생기면 공격력이 증가해. 근데 징크스 패시브가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줘. 그러면 공격력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거기다 징크스는 후반 지향이야. 폭풍의 결집 갔다가 30분만 돼도 공격력이 30이 올라가. 그러면은 특성으로 룬으로 부특성으로 얻는 공격력이 BF 정도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BF 뭐 이 정도? 쓰레쉬 이즈리얼 괜찮나? 쓰레쉬 이즈리얼 막 별로 좋은지 모르겠죠. 이즈리얼은 징크스를 이길 수가 없지. 그냥 반반 가야지. 반반 가면 결국에 지지. 왜냐면 PS 먹을 때마다 맞아야 되거든. Q를 안 먹으면은. 징크스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하는 거야. 이따 악시라 갈 때는 징크스 고르면 악시한테 욕 존나 먹을걸? 개새끼. 부캐니까 하는 거지. 부캔데 다이아 1이야? 씨. 아. 아니, 왜냐면 본캐는, 부캐는 그냥 지는 판 지고 이기는 판 이기고 캐리하는 판 캐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본캐는 지는 판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는 판을 강제로 뒤에 엎어야 돼, 악시랑. 그래야 점수가 오른단 말이야? 나 승급전인데? 이길게. 이길 수 있어. 이즈를 나랑 반반 가고 있죠? 이미 망했죠? 지금 세력 좋지?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는데. 탑 고통받고 있네. 악시랑은 좀 짜임새에 있는 라인전을 강력하게 가져가 있는 조합을 많이 하죠? 키비르 카르마, 자야 라칸, 스타 브라운. 어우, 정글 잘하는데? 뭐지? 이겼어, 이번 판. 팀은, 팀은, 에지는데? 야소 죽겠는데? 야소 풀 빠졌다. 에지다. 근데 탑이 좀 못해. 중요한 게. 정글은 괜찮은데. 징크스 반반 가고 있죠? 망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초반에 대포 존나 쏘면은 끝나죠? 방에 밀리지. 아까 딜교환을 못 먹었는데. 트래쉬가 푸셔 하나 빠졌네. 난 안 뺐어. 버티고 있어, 그거. 타군살이면 조금 버텨도 되긴 하는데. 그니까, 피 200 정도밖에 차이 없거든. 금방 싸울 것 같은 느낌 안 들면은. 안 싸울 것 같은데? 쓰레쉬 들어오는 애는. 근데 이즈는 진짜 저렇게 Q도 못 맞추는 상황 나오면은 진짜 도벽도 못하고. 별론데. 내려온다. 때렸어. 까비. 아, 이런. 아, 이런 까비다. 나의 실수. 힐을 빨리 줬어야 되는데. 잭스 피 쐈나 봐. 피가 왜 이렇게 빨리 다는 거야? 몇 대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풀 쓴 것 같은데. 패시브로 공격이 몇 가지 올라갔어요, 혹시? 나 못 봤네. 초반에 많이 안 올라갈 텐데? 어떡해, 밀고 갈까? 뭐 어쩔 수 없지. 잭스만 안 오면은 밀만한데? 잭스 안 보여. 와도 없어서. 아, 근데 저 블루가 거슬리네. 어차피 얘가 푸시력이 나한테 안 돼서. 먹어야겠다. 잭스 왔나 본데? 왜 이렇게 들어와? 앞이, 블루구나.
좀 사리자. 어쩔 수 없어. 지금 못 가 이거. 탑이 아 104까지 올라갔다고? 그럼 패시브로 40 올라가네? 장난 아닌데? BF인데? 킬 따면 공격력 40? BF인데 BF? 아 아 저거 피오라 어떡하지? 지 빨리 가면 좋은데. 보내 아 왜 안 가! 아이씨 아이 가! 마나 쿠션까지 왔네. 블루라서 안 가는 거야 저게. 원래 이즈가 마나가 다 타면은 집에 가는 각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겠다.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에라라라라라라라라. 집에 가 그냥. 대포 못 밀어 이거. 징크스 잘하고 싶으면 유튜브 구독해야지 일단. 이거요 이거 기미남 요걸로 공격력 2 일단 증가하고 그리고 신발 사면 좀 더 증가하겠지. 조금 한 5? 얼마 안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시브 터지면 이속 빨라지잖아. 그걸로 40 증가. 그리고 폭풍의 결집으로 이제 30분 넘어가면은 30 증가. 그럼 총 70 증가. 인피 공격력 70이니까 인피 공격력을 얻는 거죠. 한만 좀 잘 사려주면 될 것 같은데. CS 30분부터 인피 하나 더 달고 한 거지. 그러니까 치명 다 뺀 인피지. 피바라기 흡혈없는 피바라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볼 수 있지. 저는 무조건 이거 들어요. 징크스 할 때 초시 안 들고. 어차피 솔랭이라 라인전 좀 버티면 되니까. 최후의 일격도 킬 때문에 올려준다고?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많아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특성을 뭘 쓰냐 요걸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부특성을 영감을 쓰나 영감을 써서 막 초시기하고 뭐 하냐 아니면 공격력 나중에 후반에 공격력을 70을 얻느냐. 딥비 좀 꼬라박는데 이거 못 이겨 이거 이지로. 이지 근데 템 잘 나왔어. 화면 흔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최대한 최면을 걸어 자기한테.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최대한 할 수 있죠? 나 와드가 없어서.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혹시 모바일로 보고 계시면 머리를 같이 흔들면서 보시고요. PC로 보고 계시면은 아니 모바일로 계시면은 핸드폰을 흔들면서 보시고요. PC로 계시면은 머리를 흔들면서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를 흔들 순 없으니까 머리를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아 아픈데? 잭스 왔나 보다. 잭스 미드 있는데? 어? 왜 좀 때릴까? 별로 없는데? 아프지 이제야. 어쩔 수 없어. 어. 어 금방 차. 이제야. 아, 자, 하나, 둘, 셋, 빵. 어때? 아프지? 이것도. 아빠? 나이스. 아빠? 어때? 나 다음번에 80초 쿨돌면 너 죽어. 100% 확률로. 괜찮아? 집 가게? 오케이. 그래, 현명해. 아주 똑똑해. 실력이 없으면 집을 자주 가야지. 나 좀 올라간다? 어, 아. 아, 라인을 같이 밀고 올라가야지. 양아치세요? 어, 이것도 위로 넣고 가야지. 그래. 아, 또 잡네, 저 새끼? 야, 새끼. 혼자 잡아. 잡을까? 아니, 나 집 갈 건데. 이게, 이런 타이밍 때 집을 안 가잖아? 그럼 진짜 안 좋아. 무조건 집을 가 주긴 해야 돼 이거. 그래 이거 프리즘 원래 풀어야 되는데 불암 칩새끼야 딴짓거리 하느라. 아이 저거 용목자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어 뭐야 분을 왜 안 썼대? 어 큐 지나갔어. 살겠는데. 어? 어? 야 날래 어? 무슨 씨발 날다람쥐 같아. 날개 피고 존나 날아다니는데 나무 사이를. 아직
어? 안 만나보셨네. 아 근데 CS 차이 많이 난다 타. 저거 어떻게 막아주냐 야수. 그래 집 갔다 이거 앞으로 달려도 돼 그냥 타고. 아 까비 반응 못할 줄 알았는데. 뭐야 야수 니달리가 쏠킬 따버리네. 너무 족밥 지급했는데. 알았어 야, 좀 인정해줄게 앞으로. 너무 족밥 지급했다. 근데 내가 궁 쓰기 전에 빚었었어. 족밥 지급한 할만해. 인정? 내려온대. 피지 내려온대. 내가 궁을 쓰기 전에 빚어 있었어. 잡았네 이거. W 피하려고 한 건데 W 맞았어. 아, 얘네 왜 핑화를 안 하냐? 너 징크스한 택이 빌림 답도 없다. 나 견제 안 할 거야 어차피. 오씨 무슨 소린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저 올라갈까? 같이 어, 올라가자. 같이 가야지. 이미 정리가 됐는데 이미? 혹시 모르니까 또 살 수도 있잖아. 저렇게? 그냥 이러면 뒤에서 우리 물러오는데? 너 잡고. 아군. 까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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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되네. 자, 이거 두 개만, 두 개만. 세 개. 여기 와드. 잭스 왔을 거야. 어, 어우, 대박. 안 왔네? 왜 안 들어오지, 쟤네? 끌고서? 질까봐. 아, 아니, 들어올 줄 알고, 들어올 줄 알고 왔는데. 안 들어오네. 피 금방 차, 어차피, 우리. 다 찼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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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해줄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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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 셋, 지금이야! 고! 까비 좀만 앞에 있지. 다 부셔버리자. 잡으려나? 집 갔으면 괜찮네. 달려! 집 가나? 오 맞아. 야수다 도망가! 야야 쟤 잘 컸어 야수. 그가 왔다. 올 것이 왔다. 정리하러. 와 대단. 잡겠는데 이거. 잘 크네 맞아? 되게 야구를 거야. 어? 야소 충돌이다 그렇지 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위에 싸운다. 나 이렇게 잘 크면 못 막는데 이거? 과학이야 야소는. 152까지 올라갔거든 공격력? 152 지금 공격력이 135 152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 우리가 탑을 가야되나? 용 나온다 화영이다 곧가자 그냥. 화영 나온. 에 이거는 이지은 저렇게 하면은 뭐 1킬 넘길 필요 없어. 알겠어. 야 얜 죽겠다. 뭔가 쟤는 어떻게 살 것 같아 잘. 아까부터 쟤는 생존으로 올라왔어 내가 봤을 때. 그죠 님들. 쟤는 생존으로 올라왔어. 생존으로 생존력이 장난이 아니야. 아까부터 뭔가 어떻게 살아 잘. 막 세 명한테 물리고 몇 명한테 물리고.
뭐야 얘, 얘네 뭔데? 아 진짜 벌레다 야수한 애들. 아 야수한 애들 진짜 벌레 같다. 아 아니 열심히 파밍하고 분당 CS 먹고 내려와서 왜 대줘? 아 봐봐 1킬 1데스로 피오라 개바르고 분당 CS 먹고 내려왔어 14분에. 어? 뭐하냐고 근데. 뭐하는 거야 저게 분당 CS 먹고 내려와가지고. 저게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진짜 저거보다 더 심한 게 나올까? 다 죽을 것 같은데? 챔프가 깼을 것 같아. 어! 나 궁이 없어. 아니 뭔데 이거? 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또? 얘는 뭐 하는 거야? 와! 와드로 성장을 시켜주네 우리를? 이걸 피해? 대고수인데? 야, 카시 보드 안 막아? 카시 볼까? 보드 안 가. 벌령 먹게. 아, 이거 장막 짜인다네. 장막이 처음이야. 이제 차, 나 방패 없다. 아이고. 와, 엄마 이거 야, 야 저게 진짜 진정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냐? 야, 2를 타고 플래시, 와! 잘한다! 때렸다! 때려! 잘해, 잘해. 나이스! 어이씨.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니네 역전하기에는 이미. 할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리달리 죽어가지고. 어, 이걸? 잡겠지? 죽으면 안 되는데, MP 없는데 얘. 궁 없어가지고 살 수 있겠다. EQ 풀인데. 아... 어, 야, 야, 진짜 벌레 같았다, 인정. 장막 치면서 그대로 굳어서 죽었어, 그냥 그대로. 장막 치면서. 리얼 벌레 같았다? 소! 아, 이거 죽었어, 그냥. 자, EQ풀. 저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저게, 실패할 확률도 있어가지고. 원래 플래시 영, 플래시 연기하는 건 다 실패 확률이 있지. 전력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전력 먹었어 니달리가. 아 그래? 대단. 아까 챙겼어. 위에서 챙기고 있었는데. 아 나 손이 벌써 아프네. 게임 얼마 안 했는데. 아 어떡하냐 이거. 아 방송 앞으로 어떡하냐 씨발. 뭐라고? 안 들려. 레드 좀. 가능? 저 19분인데 가능? 죽을 것 같은데? 니달리 죽을 것 같아. 왠지 애가 존나 줄 것 같아. 원딜러라서 역시. 두 번째 판인데 벌써 아파. 일부러 방송 안 할 때 게임도 잘 안 하는데 롤 아예 안 해. 오늘 배그 한 판 했다 씨발. 배그 딱 한 판 무대에다 쓴다. 나이스. 뭐야 뭐야 존나 말이 돼 저게? 야, 잠깐만, 저 뭐야? 지금 왜 저래? 얘 사람 맞아? 아, 역시 징크스야. 존나 쎄. 박치기까지만 가자! 박치기! 좋아. 터널 중후군 이거 손목 어디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수원에 이거 손목 좀 아, 통증이 계속 와가지고 수술을 한 이후로 손목 터널 중후군 그거? 어, 좀 잘하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채팅창에 그냥 휘갈기지 말고 그 좀 진지하게 그 메일로 좀 아는 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 미쳤어. 의사 좀 그러더라고. 알아봐 줄게. 한번. 왼손 안 아픈데 오른손만 존나 아파. 왼손 하나도 안 아파. 마우스 잡는 손만.
나 좀 줘. 팀 좀 볼게. 근데 의외로 이제 특히 FPS 하는 프로들은 손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의외로 이거 많이 와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 어쩔 수 없이 FPS는 손 많이 쓰니까. 시야 잡자. 도와주라. 롤이 클릭하고 움직이는 게 많은데 FPS 막 확확 돌리잖아. 막, 막 여기저기 막 씨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상대방 체크해야 되니까 막 한의원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처음에 아파. 아픈데 계속 방송을 참고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붕 떠있는 마취된 것 같은 느낌? 마취되는 느낌?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잠깐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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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한 대 더 맞춰줄게. 2초 있다가 하나 둘 셋. 아 새끼 존나 도망가네. 어차피 뒤질 거면서. 이야! 그니까 이게 이제 나는 이제 나름 이제 좀 심하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휴방도 많이 하고 방송 시간도 짧게 하는 건데 오 욕이란 욕은 씨발 이러다가 손 아예 못 쓰게 되면 롤도 못 해요. 남캠 해야 돼. 그때는 진짜로 진짜 남캠 해야 돼. 그때는 야 클래식가 있었는데. 야, 챌린저도 이번에 180점까지 올렸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게임하는데 또 지장이 어느 정도 생겨서 쭉 떨어지니까 너무 아파서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쉬었더니 왜 마스터에서 점수를 못 올리고 계세요? 병신이세요? 씨, 아파서 못 올린다, 개새끼, 아파서. 나 아파봐야 돼, 진짜. 안 아픈 사람들이. 아파봐라, 니네가. 아파보면은, 아, 진짜 그래서 아파했구나. 못한다고 했구나, 이러는데. 일로와. 일로와. 오, 잘 도망가는데 옆구리에 쏙쏙! 빠! 오케이. 사과. 어, 오케이. 사과. 으악! 슬로우 두 개 오졌고. 슬로우 두 개 오졌고. 한 번 더. 마드나 지워. 안 바뀐 거 있나? 이거 왜 게임이 이렇게 되냐 근데? 이거? 왜 압박을 못하지 우리? 우리 밀었어. 아니 근데 압박을 뭔가 못하고 있잖아 시야를. 나 레드 좀. 나 3코인데 나 미드 밀러 들어가자. 아 기미남으로 공격에 5밖에 안 오른다고? 말이 돼 이게? 아니 이것도 이속템이 이속 7퍼고 이것도 이속 5퍼인데 신발도 없구라고. 근데 5밖에 안 오른다고? 이거 씨발 양아치룬 아니냐 이거? 누가 들어 이러면은. 패시브 터지면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보자. 너가 들겠지. 내가 들고 있긴 해. 어 이게 맞아? 아 개화됐다. 개망하진 않았네. 아니 지 씨발 쓰레쉬 그랩을 못 봤어. 어떤 애가 어그로 채팅 존나 해가지고 그거 읽고 있었네. 아 강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니 때문에 그랩 끌렸으니까 강퇴해야겠다. 아 나 씨. 아 이 강퇴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니 때문에 어그로 끌렸으니까 니 때문에 그랩 끌린 거거든. 강퇴할게. 억울해하지 말고 내일 봐라. 밀 수 있겠다 이거까지. 그래, 아 이거 순환을 가야 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올릴까?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원래 강퇴 안 하는 채팅인데 가 그랬다가 걔 너무 분해가지고 강퇴했다. 가행 가야겠다 이거. 너무 아프다. 야, 이거 패시브 올려놓을 테니까 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 몇 오르는지, 이따가 패시브 터지면 몇 오르는지 확인 좀 해줘. 이거 기미나무로 패시브 터지면 공격이 몇 오르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손 아픈 사람한테 손핑계 대지 말라고 했어. 진짜 저 사람이 꼭 진짜 나중에 다 부러져가지고 수술 한번 해보고 게임 많이 하다가 어 새끼 죽여 죽여 조져불어!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야! 까비 까비 플래시 뺐지 뭐. 피오라가? 칼질 한번? 어? 어 이거는 잡겠는데? 도망갈 게 없잖아 얘가. 아 이거 내가 맞아. 아 아 이지려 기분 나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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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야 뭐야 이거? 뭐야 대기 주게 불용하나? 야 진짜 빠른데? 나 다섯 대밖에 안 때렸어. 난 한 대도 안 때렸어. 뭐야 이게. 야 또 잡겠다 저거. 이달 유저간다. 와 너무 싸. 야야 잠깐 살려줘 살려줘. 야, 야, 야수 어? 장막 막았는데? 나한테 쓴 거 없지? 21 올라간다고요? 21? 21이면은 나쁜가? 나쁘지 않은 건가? 패시브가 터지고 21이면 사실상 곡괭이 하나 정도? 그냥 곡괭이 하나? 그냥 곡괭이 하나 그냥. 곡괭이가 25잖아요. 곡괭이 하나 정도 오른다 보면 되겠다. 그냥 곡괭이 하나. 그러니까 룬 하나로 곡괭이 하나 효과 얻는 거야. 그러니까 뭘 초지개를 얻을래, 곡괭이를 얻을래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600원이냐 875원이잖아. 근데 그건 또 아니야. 600원은 무조건 600원이고 쓸 수 있고 게임을 터트릴 수 있고 판매하면은 뭐 6, 어, 몇십 원이라도 주는데 곡괭이는 키를 따야지 발동되는 조건이란 게 붙잖아. 근데 초시엔 변수가 크니까 확실히. 박씨 일어났나? 박씨? 네, 안 일어났구요. 개새끼 존나 그러자고. 내가 봤을 땐 새벽 1시에 일어날 것. 오늘은 이거 마스터나 찍어야겠다 그냥.